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께서 이렇게 간호법 저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원효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대 회원 여러분, 우리 보건료 주격들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긴밀한 동료이자 동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유관 우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학 릴레이 1인시 매주 화요일 각 단체별로 집회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간호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에 재정을 저지를 강력히 호소해왔습니다. 그간 부산이 국민과 정치권의 호소한 것처럼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명하에 다른 보건의 주격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일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한 불공정한 법안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으며 타 직역의 업무 정의를 침해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에 의료법이 존재합니까? 의료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이 되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여 환자진료의 최선의 진료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가 새로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고유의 무에 충실하도록 각 직역의 업무 영역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라는 특약장 직역을 위한 법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이 모든 보건의료 행위와 기타 보건활동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라면 의사, 임상용의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응급실수상 등 모든 보건의료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핵심 50이에요.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입니까? 여러분!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료 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간호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와 싸움에서 간호사들 한 곳에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보건의료 주역들이 생명의 위험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보건의료 주역들이 동등하게 헌신하고 희생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당연히 우리들의 그런 헌신에 대한 보상도 모든 직역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계 종사자 여러분, 의료, 복지, 간호, 네? 결국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간호계는 간호계 내부에만 아니라 태형과 같은 악습은 방관한 채 간호사의 권익 보장은커녕 자기들의 이익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원팀원이라는 여기신 모든 보건의료 지역들을 쳐버리고 어른이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병원 내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 지역들의 동료들과 함께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때문에 각성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들어오면 그 집 앞에 모든 부분의 종사자들이 동등하게 처우의 개선과 근무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자기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국민분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내 직역의 이익보다는 욕심보다는 모든 보건료 직역이 함께 손잡고 함께 나가는 길을 선택합시다. 이같이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건강에 역행하고 보건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 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사력을 다하고 함께 힘을 합칩시다. 여러분, 오늘 간호법 제정을 제재하기 위해서 단호한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서순서마다 열띤 호응과 참여로 벌기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호 두 개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다른 지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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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안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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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